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57번째 시간입니다. 건강해지려면 제대로 걸어라 라는 마사이 워킹법이라고 아프리카 케냐에 사는 마사이족의 건강 비결로서 현대인들의 걸음걸이는 발바닥의 중앙을 생략하고 발 앞쪽과 뒤꿈치만을 사용하여 뒤꿈치에서 앞꿈치로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면으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반면에 마사이 워킹 방법은 발바닥의 중앙도 사용하여 걷는 방법으로서 뱃살 줄이기와 관절 및 척추 건강과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심장 질환에도 좋다고 합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보통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걷기 운동은 심장에 힘을 키우고 산소가 심장 근육에 보다 쉽게 운반되게 함으로써 협심증의 위험을 줄여주고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고혈압도 걷기 운동을 통하여 예방치료에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걷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놀라울 만큼 변화될 것인데 걷기 운동을 하고 싶어도 노약자나 이미 걷기조차 힘든 분에게는 소용이 없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노약자도 힘차게 걸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에는 기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는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속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에너지도 생기게 됩니다. 가지고 다니는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사람도 몸속에 에너지가 부족한 것이고 걷는 것이 힘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영양제를 권해드립니다. 복용하신 후에 3일 정도 지나면 걸음걸이에 자신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적혈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운동을 반복하는 3일이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